안녕하세요.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3,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 수업만 해왔습니다. 단어 암기법 방법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단어 암기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3,000명 정도의 다양한 학생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암기시켜온 실전 파이터 단어 암기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유명하신 분들 영상을 분석해보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맞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틀리는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공신 강성태 선생님입니다. 어원학습법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미셔서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귀여운 얼굴은 아니니까요. 경선식 선생님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때 들고 나온 카드가 어원학습법입니다. 어원학습법의 장점은 논리적이고 학술적이어서 공부하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단점도 확실한데요. 저도 기억수를 개발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어원이 완성된 단어가 아니어서 어원 자체 암기가 어렵고 단어 하나 외우 려면 접두어, 어근, 접미사 뭐 복잡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설명 영상에는 사실 설명하기 좋은 샘플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쉽고 좋아 보이지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원법을 두 가지로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암기된 상태에서 정리용으로 좋은 것 같고요. 쉽지는 않아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어원학습법으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어원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원 암기가 잘 안 돼서 종이에 정리해서 보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목처럼 33개로 14,000개를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도 보시면 강성태 선생님이 어원 33개를 설명해서 14,000개의 단어를 암기시키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영상은 없으니까요. 실제로 가능했다면 만약에 뭐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어원 학습법으로 그렇게 쉽게 단어 암기를 10,000개 막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100년도 넘게 존재해온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인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영포자들이 발생했을까요? 즉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 보기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단어 암기법 영상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본인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말도 안 듣고 암기력도 약하고 집중력도 약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복잡한 생각은 더욱 하기 싫은 실제 중고생, 사춘기 혹은 수험생, 중고생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원학습법이 유일한 최고의 방법인가요? 연상학습법이 유일한 최고의 방법인가요? 미국인들이 어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즉 도움은 받되 필수적인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단어 수업을 할 때 이용하는 어원은 INEX CORIDIS 이렇게 아주 쉬운 많이 사용되고 쉬운 6가지 정도? 뭐 이 정도 어원만 이용을 하지 복잡한 어원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